움직입니다. 오. 자, 자작포하기 있는 알을 검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0일차 정도 되나요? 10일차? 오! 움직입니다. 오! 요 이제 배아라고 하죠, 배아. 배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. 수정이 된 거죠. 날도 한번 볼게요. 자작부하기로 만든 알들. 자,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. 움직이죠? 우와, 배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핏줄도 생기고요. 생겼고. 이게 1차 검난이라고 하죠. 1차 검난을 해서 수정이 안 되거나 한 알들은, 부정란들은 이제 부화기 밖으로 빼냅니다.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. 한 개만 더 볼까요?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얘는 배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. 저기 얘는 무정란이란 뜻입니다. 무정란. 얘는 무정란입니다. 무정란은 이제 빼서 폐기하는 거죠. 삶아가지고 닭 주면 잘 먹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검난을 해본 결과 자작부화기가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시범삼아 이마트에서 이제 유정란,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서 돌렸기 때문에 자작부화기 이제 테스트 겸, 네.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았나요? 6개 남았나요? 6개가 남았네요. 자, 과연 몇 마리가 부화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